네, 폭탄은 폭탄인데 조금 순합니다. 네, 순한 맛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준 씨 모시고 같이 네. 폭탄 처리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연을 했잖아요. 저는 7연이 귀여워 보인 건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예. 아까 이걸 딱 들었는데 그냥 아니, 그래. 뭔 7연이 이렇게 작아? 이게 8연을 보다 본 이 착시효과가 굉장하네요. 보통 저희가 6현보다 7현 보면은 어우 야 이거 또 언제 치냐 이것도 이거. 막 이러는데 8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앙증맞네. 아 이거 아주 연주 영역이 아주 좁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PRS의 조카 아닌 네 조카 아닌 그분 네 그 페리페리의 기타리스트가 3명이잖아요. 네. 3명인데 우리가 처음에 페리페리의 이제 그 존 페트루치의 조카가 있다 이랬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마콜콤 이 조카야? 아, 아니래. 예. 다음번에 미샤만수로. 이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누구야 조카만? 하다 나중에 보니까 제이크 보윈이라는 분이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예. 기타 보컬 제이크 보윈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존 페트루치의 조카였다. 그래서 조카를 만나는 게 진짜 오래 걸렸고 예. 그리고 그 세 명 중에 이름이 제일 기억이 안 나요. 예. 제이크 보윈이. 입에 붙질 않아. 예. 일단 마크 홀콤은 뭔가 빡 꽂히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글자 수도 적고 예. 그리고 미샤 만수르는 일단 만수르잖아요. 만수르니까 각인이 되고 제이크 보이는 그냥 조카야 조카. 그 사람들 말고 그 남은 한 사람 있잖아 그 조카. 조카 거야 오늘? 네. 조카 아니야? 그 누구 집 아들내미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보인이라 그런 것보다 조카가 조카가나 조카. 제이크 조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어로 조커. 멋있잖아요. 조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제이크 보윈. 아 오늘은 마크홀콤입니다. 제이크 보윈이랑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페리페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존 페트루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사람이야? 조카야? 아니, 조카 아닙니다 오늘. 네 마크홀콤이에요. 예. 마크홀콤 페리페리의 기타리스트 마크홀콤의 시그니처 7연 PRS SE의 SVN 7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마크홀콤이라고 써있네요. 네. 트러스 커버에 써있고요. 폴리드 스미스 이제 SE에도 이런 로고로 오리지널 로고 나오죠. 네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5만 원. 165만 원. 뭐 SE가 사실 가격이 많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SE가 퀄리티 컨트롤은 진짜 잘 되는 기타라 네 아주 좋습니다. 뭐 100만 원 언더의 SE 모델도 있었는데 네. 조금 100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올라가고 이건 또 7연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붙었네요. 네. 100만 원대 중반까지 가 있습니다. 165.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3.71kg, 두께는 37에 조감으로 보면 40까지 나옵니다. 12프렛 뒤뚤레는 네, 83mm고요. 83. 네. 탑에는 베벨드 메이플탑 여기 네, 퀼티드 메이플 홀콤 버스트입니다. 홀콤 버스트 멋있죠.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디에는 마호가니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내게는 메이플 와이드 씬넥 와이드 씬넥이라 83mm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 작아 작아. 네 작습니다. 네. 연주형이 굉장히 좁아요. 좁네요. 사스피니 씬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PRS 디자인 튜너가 4:3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는 에보니 바인딩이 있고요. 버드 인레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로 굉장히 빤빤한 편이에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73mm.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700도 안 되고. 네. 지난 시간에 8연하고 왔더니 이 7연이 네. 진짜 이렇게 느껴지네요. 24프렛까지 있고요. 오늘 원준 씨는 이거 78자네요. 저 가르마도 딱 타고 오셨고. 아, 네. 이렇게 네. 73으로. 네, 그렇습니다. 맞춰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되게 픽업 이름이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나즈굴과 센티엔트. 네. 근데 이번에는 트리블 픽업이 그러니까 이쪽 우리 브릿지 쪽 픽업이 마크 홀콤의 시그니처 픽업인 세이머 어던컨. 오늘도 요것도 세이머 어던컨입니다. 네. 세이머 어던컨의 알파. 알파. 네. 알파. 그리고 예. 넥쪽 픽업이 세이머 던컨의 오메가. 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이 사람들 아주. 나즈굴 센티엔트 알파 오메가. 아, 이러고 있어요. 네, 무기는 무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은 볼륨과 푸시풀 3way 픽업 셀렉터. 푸시풀 있고요. 네. 요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푸시풀은 이따가 저희가 요게
그 코일 탭인지 스플릿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플레이트 스타일의 브릿지 스트링 스루바디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연하기 전에 바로 저 코일 탭 기능부터 네 탭인지 스플릿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크죠 잠깐 두 개 다 들어오고요. 빼면 스플릿이네. 스플릿이네요. 네. 네. 완전히 싹 사라지는 건 아닌데 네. 네. 옆에 틀리십니다. 네. 네네네. 하프톤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톤이 나오네요. 약간 순한 맛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안 순해요. 순한 맛이 아니네요. 네, 생긴 것만 좀. 어우, 되게 솔리드하네요. 되게 단단. 오히려 출력이랑 공격력은 이게 더 센 느낌이에요. 화련만 없다 뿐이지. 지금 쌍음이고요. 쌍음 쌍시 쌍음 스플릿 오 좋네요 사운드가 어우 되게 단단해서 좋네 네 저 푸시풀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코일 스플릿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마샬로 바꾸고요. 스프릿. 오, 좋아. 자, 쌍음. 얘가 소리가 성향이 확 바뀌네요. 네. 아 이제 아직도 아. 제일 굵은 현은 나야 나한테는 폭탄이야. 아주 기분 나빠. 쨍하네요 저거 빼놓으면 사운드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이게 지금 팩토리 세팅으로 줄이 좀 굵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장력이 좀 되게 세거든요 아 그래요? 비브라토 할 때마다 지금 손가락 튕겨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장력이 좀 센 것 같아요 어우 짱짱해 그렇죠? 엄청 짱짱해 아우 야 못 올리겠다 야 어쿠스틱 기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촉감이 좀 예. 요새는 이게 눈에 보이는 폭탄 말고 안 보이는, 폭탄이 있어요. 예. 어 이거 너무 짱짱하다 텐션이. 예. 정튜닝인데 예. 손 아프겠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정튜닝용이 아닌가 봐요. 그러게 좀 낮췄어야 되나 이거. 자 네. 이제 오 좋다 마샬의 저는 저 스플릿이 상당히 써먹기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펜더에다 놓고 펜더에다가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두 개를 다 밟아보죠 한번. 레드락 네.
오. 강렬합니다 정말. 세네요. 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세기는 지난 시간에 파렴보다 더 센 것 같아. 네. 사운드가. 네. 마샬 게인. 아 힘든데. 오. 와, 아, 소리가 아이고. 굉장히 두껍고 막 빡빡. 멋있어요. 네. 네, 소리 멋있어요. 진짜 빡빡해. 네. 네. 뭔가 밀도가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빡빡하게 네. 들었다는 게 느낌이 좋네요. 네. 자, 이번에는 메이킹 한번 클린해서 공간계 좀 넣고. 오, 예. 이렇게. 네. 이렇게요. 이거는 자. 어, 그 스플릿 10 사운드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공간기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거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락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로로. 와. 아 이게. 어우. 기타가 제 기타는 이게 셀렉터가 여기 있거든요. 아. 자꾸 볼륨을 자꾸 탁탁 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이 공간계에 네. 들어간 개인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사운드가 힘이 있고 쭉쭉 뻗으니까 공간계랑도 네, 아주 네. 잘 묻어나네요.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페리페리의 네. It's Only Smile이라는 It's Only Smile. 노래. 네네네. 페리페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네. 네. 페리페리의 조카 아닌 기타리스트 마코고 네 페리페리의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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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복잡한데요? 아,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본인이 이제 뭐 8연 연주곡도 만들어 오는데 뭐 이 정도 복잡하면 또 이제 복잡한 또 충분히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연주였습니다. 페리페리의 It's Only Smile 잘 들어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7연은 저희가 뭐 꽤 자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8연처럼 평가를 뒤로 미루지 않고 이제 평점 드릴 수 있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순한 맛이라고 지금 문준 씨가 얘기했는데 순한 청양고추 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순한 청양고추. 네. 그래봐야 네. 청양고추다. 네. 네네. 좀 여러모로 따졌을 때 진짜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출력도 되게 좋고요. 7연 네. 메탈 머신. 7연 메탈 머신. 네. 네. 저는 그 아까 그 밀도 있는 그 사운드가 요 SE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같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7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빡빡하고 내실이 있는 되게 두터운 사운드를 내준다. 그래서 저는 빡빡한 7연, 빡7이 별명을 빡7이로 괜찮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빡7이 마콜콤 시그니처
그냥 고추 빡치기. 아니 사운드 보시는데 별명이 좀 후지네요. 발음이 후지다. 순한 청양고추 빡치리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165만원입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8.5? 99. 네 그렇습니다. 저 이게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네 좀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8.5 99.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바네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